뉴스 시작 1분 전입니다. 저기 오늘은 제발 실수하지 말고 좀 완벽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예. 부탁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뉴스 시작 5초 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보 뉴스의 김대희, 김혜경입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고래 불법 포획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어선에 잠입 취재 중인 국제부 정인호 신입 특파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특파원. 네. 네. 저는 지금 불법 어선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지금 불법 포획이니만큼 주변 경계가 심한데요. 다행히 저는 선원들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창고에 몸을 숨겼기에. 오! 아, 왜 그러세요? 냉동 창고예요. 오! 마이크가 입에 붙었어요. 난 너무 무서워요. 나 어떡해요? 아, 정현우 특파원 진정하세요. 다행히 마이크는 뗐지만 몸의 기운이 점점 떨어지면서 발에도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빨리 얼어붙은 신발을 벗고 발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왜 그러세요? 끈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거 끈 풀다가 얼어 죽게 생겼어요. 나 어떡해요? 저는 투파고 정신 차리세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원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지금 뛰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럴 때 대비해서 전기 충격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상황을 모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또 왜 그러세요? 전기 면도기예요. 나 어떡해요? 나 살려주세요. 특파원이 처음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체인점 확장으로 인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셨던 양상욱 씨를 모셔서 그 애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자집을 운영했던 양상국입니다. 네, 근데 왜 그만두셨나요? 안 맞아. 피자집이랑 나랑 안 맞아. 아니, 도대체 뭐가 맞는단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배달을 갔어요. 피자를 딱 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이 났는 거라. 그래서 내가 15층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옆동이에요. 주소가 안 맞아. 예? 그래갖고 내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옆동 15층까지 다시 힘들게 딱 올라갔는데 피자를 놓고 왔어요. 배달이랑 나랑 안 맞아.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헤이,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피자를 딱 주고 계산을 딱 하려고 하니까 쿠폰을 10장을 모았다면서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쿠폰을 딱 받아가지고 가게까지 딱 갔는데 중국집 쿠폰이에요. 쿠폰이 안 맞아. 이래서 피자집이랑 나랑 안 맞아. 인터뷰가 처음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기 행각의 실태 녹음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화 왔다. 메시지인데 속았지? 누구라도 속겠네요. 네, 다음은 국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김원효 신입 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효 기자. 자, 긴장하지 말고. 자, 실수 없이. 자, 긴장하지 김원효 말고. 김원효 기자. 네, 김원효 기자입니다. 네, 수천억 원대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다 검거됐다고요.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은 거 너무 많아요. 나 저거. 이거. 예? 예. 예? 예! 아,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좀 전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명품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진품과 가품의 차이가 미세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현장에서 구분이 가능합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거 우리 마누라가 죽은다, 이 짝퉁 맞죠, 이거? 짝퉁. 아, 이거 진짜네. 여보, 사랑해! 진아야, 사랑해!
와! 와! 죄송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압수 물품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뭐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다 폐기 처분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그 한 개만. 네? 나 한 개만. 김원혁 기자! 아, 예, 알겠습니다. 제 거랑 두 개만. 두 개만. 어? 들어가세요. 두 개. 시작 1분 전입니다. 어, 저기 오늘은 떨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제발 좀. 예. 뉴스 시작 5초 전입니다. 야, 준비해 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보 뉴스의 김대희, 김혜경입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지금 몽골은 매 사냥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몽골 현지에 나가 있는 국제부 정인호 신입 특파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특파원. 네, 저는 지금 몽골의 한 벌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은 매 사냥이 한창이라고요? 네, 제가 직접 매 사냥을 체험해 보기 위해 30년 동안 조련된 매를 제 파리에 올려놨는데요. 자, 이제 사냥꾼의 지시대로 매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오! 아, 왜 그러세요? 내 시계를 가져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 나 어떡해요? 아, 정현우 특파원 진정하세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사냥꾼이 매를 다시 불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냥꾼이 직접 토끼 사냥하는 걸 보여준다며 하늘로 매를 날렸습니다. 오! 아, 왜 그러세요? 매가 저한테로 날라와요! 이건 그림이에요! 아이, 나 어떡해요! 정현우 특파원 정신 차리세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사냥꾼이 진짜 토끼가 있는 것으로 매를 유인했는데요. 말씀드린 순간 매가 잽싸게 하얀 토끼를 낚아채 제 앞에 떨어뜨리고 갔는데요. 오! 아니 또 왜 그러세요? 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나 어떡해요. 나 도와주세요. 특파원이 처음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까지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셨던 양상국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가게를 운영했던 양상국입니다. 네, 근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안 맞아요. 핸드폰 가게랑 나랑 안 맞아. 아니 뭐가 안 맞는단 말씀이세요? 아니 손님이 너무 없어서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서 최신형 핸드폰 공짜를 딱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손님이 막 몰려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해갖고 직원을 싹 쳐다봤는데 진짜로 공짜로 주고 있었어요. 다산이 안 맞아.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헤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엄마하고 딸이 핸드폰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님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아이고 따님이 너무 이쁘시네요 했는데 둘이 친구였어요. 나이가 안 맞아. 예? 그래갖고 애들이 내 핸드폰을 한번 보여달라길래 내가 싹 보여주니까 아 신기한지 만지작만지작거리더니 아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다시 핸드폰을 싹 봤는데 패턴을 바꿔놨어요. 아직도 못 풀었어요. 패턴이 안 맞아. 이래서 핸드폰 가게는 나랑 안 맞아. 예, 인터뷰가 처음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다음은 시청자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한 가정집에 마라는 개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라는 개의 모습 녹음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줌마!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똑같네요. 네, 다음은 국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대규모 폭주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김원효 신입 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효 기자! 자, 긴장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원효야 잘하니까 너는 항상 김원효 기자! 네, 김원효 기자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말이죠. 그 폭주족들이 헬멧도 쓰지 않고 위험하게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와, 옛날 생각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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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 화면을 보니까 지금 그 오토바이 한 대가 김원효 기자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아 빨리 피하세요. 아 짜장면 시켰어요. 내가 배고파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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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고 그 지금 그 폭주족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고요? 그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도 모르니까 물어봤잖아요. 그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네, 모릅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예!